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장입니다. 건물이 1940년에 지어졌으니 지금 현재 무려 한 83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목조 주택입니다. 그런데 외관으로 봐서는 목조 주택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개보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면적도 조금 더 작았지만 개보수 하면서 조금 더 내부도 확장을 하고 외관에서 봤을 때는 시멘트 미장에 페인트 칠을 해서 전혀 목조주택 같은 느낌이 들지 않네요. 하지만 지붕을 올려다 보면 석가래가 사면 끝으로 일부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주택 내부를 확인해 보면 석가래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규모 정도의 마을 안에 위치한 촌집 현장입니다.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토지도 90평이 조금 넘고요. 주택도 본체 한 동이 대략 한 사용 면적이 15평 정도 될 듯해 보입니다. 카메라 잠깐 둘러보면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마을 속에 위치한 촌집이에요. 뭐 주변은 나지막한 야산들이 일부 분포되어져 있고요. 농경지를 비롯해서 주택이 이렇게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주택은 이렇게 마당 앞쪽에 키나 지은 사철나무를 쪼로록 담장 역할이 되도록 심어 두셨네요. 지금 한창 푸릇푸릇 예쁠 때여서 마당이 그래도 휑한 느낌은 덜 듭니다. 주택 본체도 있고요. 옆에는 오픈형, 내부형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있을 건다 있죠. 창고 앞에 지붕 아래에는 이렇게 주차도 두대 정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토지는 저기 앞쪽에 검은색 승용차 뒤쪽 편이 도로인데요. 그 도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차량이 세워진 이 토지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길로 조금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당 면적이 90평이 좀 넘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토지는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면 마당은 시멘트 포장을 거의 해놓으셨네요. 집 수리하면서 미장 처리하면서 주택 앞부분도 전체 다 미장으로 마감 처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뭐 특히 손볼 곳은 없고요. 지붕도 금속 경사 지붕으로 한번 씌웠습니다. 지붕도 그래서 문제될 건 없고. 그런데 지붕 씌울 때 안쪽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둔 채로 더 씌운 형태입니다. 앞쪽에 높게 미장 처리된 부분도 지붕을 길게 내었기 때문에 들마루 하나 갖다 놓더라도 그래도 약간 비는 가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당도 뭐 그냥 아담합니다. 텃밭은 이곳에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마당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일부분 풀이 무성한 부분은 흙 상태입니다. 요 부분은 텃밭으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내 먹거리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으로도 이렇게 사철나무 담장이 되도록 해놓았고요. 주택은 전면에서 보면 약간 미색 느낌의 페인트칠로 마감을 하였네요. 일자형 구조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한네칸 구조인데요. 좌측이 두칸 방이고요. 중간에 들어서면 주방,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다용도실과 욕실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맨 좌측 방은 아궁이 난방이 가능한 곳입니다. 들어갔더니 내부는 조금 공간은 작지만 아궁이 불 때면 대신 뜨끈뜨끈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쯤에 현관문이 위치해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현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옛날 집들 현관 있는 집이 없죠. 그래서 앞쪽에 그냥 간이 신발장 하나 갖다 놓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문 열면 바로 주방 공간입니다. 와, 싱크대 옛스러운 느낌 그대로죠. 옥색깔의 싱크대. 상하부장인데요. 정말 좀 오래된 듯해 보입니다. 집 개보수할 때 들어왔던 싱크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벽지, 장판 모두 그때 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공간은 넉넉합니다. 내부 공간이 원래는 대장상으로는 8.3평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실사용 면적은 15평 정도 되어져 보이거든요. 건물을 전면 후면 확장 처리한 것 같아요. 냉장고 놓고 뭐 이렇게 싱크대 들어오고도 식탁 공간은 충분합니다. 싱크대 잘 닦으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방 공간을 먼저 가볼까요? 문 열면 방이
연속으로 두 개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 방이 조금 더 크고요. 그래서 이 방에다가 장롱을 배치하고 사용을 하셨네요. 주택 내부는 기름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쪽에서 봤듯이 아궁이 난방이 가능한 곳은 이곳입니다. 이 문을 열면 또 다른 방이 하나 나와요. 여기는 조금 더 공간이 작습니다. 이곳은 여기서 생활을 하시긴 했나 봅니다. 위쪽에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앞쪽에 문이 하나 더 보이는데 저 문 열면 바깥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이고요. 들어왔던 주방 공간 맞은편으로는 다용도실과 욕실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문 먼저 열어볼까요? 다용도실은 미장 처리 마감 상태 그대로입니다. 앵글이나 이런 거 짜놓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요 옆이 욕실 공간입니다. 양변기가 들어와 있고요. 오수정화 좀 해설되어져 있습니다. 욕조도 있습니다. 욕조에 양변기에 세면대까지 모두 그래도 갖추어져 있는 욕실입니다. 도배장판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싱크대는 깨끗이 잘 닦으면 사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주택 내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주택 뒤편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택은 저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나가려면 1km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면소재지까지는 3.7km 8분 거리이고요. 안동시청까지는 19km 25분 거리입니다. 이쪽은 창고 공간입니다. 내부형, 외부형 창고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어서요. 내부형 창고에는 잡다한 물건들, 짐들 안에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판넬로 짜여져 있고요. 이 창고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토지 한 필지인데 요 창고 공간 일부는 타인의 토지를 넘어서 지어져 있어요. 근데 주인분의 동의하에 건축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픈형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비 안 맞고 뭐 일하기에는 소일거리 하기엔 괜찮을 듯 싶고요. 주택 뒤편 모습입니다. 뒤편도 전체 미장 처리되어져 있고요. 미색 페인팅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오수종아조 이곳에 매설되어져 있고요. 뒤편도 바닥은 시멘트 마감으로 되어져 있고 이곳이 보일러실입니다. 안에 기름 보일러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은 뒤쪽 주택과 약간 높낮이 차이가 나서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풀이 무성하지만 이곳은 잘 활용해서 호박도 심고 또 먹을거리들을 일부 이곳을 이용해서 심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주택은 뭐 외부적으로나 크게 손볼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서 풀이 나서 그렇지 풀은 조금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텃밭 가꾸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넓은 텃밭 필요 없고 나는 관리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규모면은 생활하시면서 먹거리는 충분히 생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으로는 전체 주택이 배치되어져 있고요. 뒤편으로 저기 산이 하나 보이는데 산 건너편으로 우사가 있더라고요. 대략 한 430m 위치에 우사가 있었고요. 원 2차선 도로에서 이 마을로 들어올 때 마을 초입에도 우사가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택에서는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우사에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내외부는 이렇게 모두 살펴보았고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용곡리에 위치한 주택 매매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대지 한 필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면적은 310제곱미터로 93.7평입니다. 건축물은 일반 목구조의 금속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방향은 전면이 서양을 바라보고 있으며 1940년 5월 4일에 사용 승인되어 83년 된 건축물입니다. 면적은 27.5제곱미터 8.3평으로 등재되어져 있지만 실사용 면적은 대략 한 15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는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고요. 주차는 두 대 정도 넉넉합니다. 도로 접해져 있는 곳이고요. 전체 매매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대장이 있지만 등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분 매매 시에 등기해서 이전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는 부동산의 권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